브랜디 페퍼 하이 지금 이대로 사랑해 빰빰빰 빰빰빰 이게 뭐야? 오. 여기 기억하나 보다. 떠는 거 봐. 올라갈 거야? 얘가 저는 여기 있죠. 체장 때문에 이혼했었잖아요. 네. 흘렸어. 흘렸고 침을 흘려가지고 아 조심했어. 아이고 눈물도 흘렸어. 오 미안해. 아니 예뻐 예뻐 예뻐. 정상적으로는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VD 상으로서 봤을 때도 뭐 큰 특이적인 사항은 없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슬러지가 어느 꽤나 있는 상태여서 이거 조금하게 간이요? 네, 간에요. 간의 결절들이 확인이 된 상태인데 위 자체가 뭔가 특이적인 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고요. 흔히를 고려했을 때 정상 범위 안에는 속하는데 이게 에코가 불균질하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잠이 안 와요. 이게 1년이 엄청 크구나 그걸 느끼고 대단하게 큰일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씩 변하고 있네. 조금씩 브랜디가 나이 먹고 있네 이런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안 좋고 아 유난인가 싶어도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9살 때는 진짜 모든 게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보세요? 아 네네 그 혹시 원장님 계실까요? 아 어제 휴무셨거든 선생님. 아 그거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울었어요. 저 사실 그 아, 밤새고 막 아 너무 속상한. 일단은 그렇게 아니, 당장 어떻게 이럴 수치가 안 올라가게 당장만 어떻게 될 것 같진 않고. 아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찜찜하면은 더 큰 대학병급으로는 가야 된다는 거야. 아 어디 가자고? 그런 게 아니야. 오늘 군용 마신 다 들어갔네. 그녀는 지금 발걸음이 바쁘거든요. 운동장 가야 돼서. 너무 더럽지만 어쩔 수 없어.
아니, 이리 와. 가져와. 옳지. 어휴. 애들이 10살씩 막 돼가니까 참 빨리 지나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나이를 먹고 있을 때 더 잘해줘야겠다,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마지막까지 잘해줘야지 의리가 있는 거지. 어리거나 젊거나 건강할 때는 다 예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이게 진짜 끝까지 케어해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저희 애들이랑 나이가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그분이 잘 키우시다가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애가. 근데 너무 좀 약간 슬픈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정말 그 친구랑 열심히 놀러다니고 정말 소중했겠죠, 그때는. 그분한테도. 근데 그런 식으로 사라진 개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동안. 우리 동네만 해도 어린 애였는데, 걔도. 산책 잘 나오고 하길래.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새 안 보여서. 요새 안 보이네요, 하니까. 이사 가면서 다른 데 보냈대요. 근데 거기서도 또 다른 데로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걔는 그렇게 계속 떠도는 거죠. 우연히 만났는데, 남자친구랑 키운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한. 세네 마리인가를 키운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1년인가 2년인가? 이따가 헤어져가지고 그 개들 다 공중분해되고 5-6년 키워도 딴 데 보내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지만 애들 젊었을 때 예뻐해주고 신경 써주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내야겠다. 애들 수명은 솔직히 팔자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단명했던 친구들 보면 비만이었어요. 물론 뭐 아파서 살이 찐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식단 관리를 잘 못해줘가지고 이게 귀엽게 볼 게 아니고 애들은 차라리 좀 마른 게 나아요, 진짜. 몸 움직이는 것도 가벼워지고 훨씬 다르고. 아무튼 저는 절대 비만 만들지 말아야지 애들. 이 생각 들고 여름철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여름에 죽는 애들 많은 거 아세요? 열사병으로? 아니면 더위 먹어가지고? 여름에 막 기절하는 애도 봤고 막 뛰다가 기절하는 애. 얘네들 나이 드니까 낮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 한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죽은 애도 봤고 수영하다 죽은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황당하게 간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더 자기 개들에 대한 의리를 더 지켰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낼 수 있는지. 집에 뒤지다가 이거 찾았어요. 옛날 디카. 요새 옛날 디카로 막 찍잖아요? 일부러 막 사서 찍던데. 그래서 진짜 궁금해가지고 찍어볼게요. 아, 발이 대단해지셨네요. 끝났네. 몇 장 찢지 못하는 단점이 있네요. 못 샀어? 아이, 아이.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안녕, 안녕.